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? 요 앞에 고양이가 패싸움 붙었대요. 에? 고양이가요? 네, 고양이가 강아지를 상대로 17대1로 패싸움이 붙었다는데 보러 안 갈래요? 이 말을 믿겠냐? 미친놈. 당장 가요. 그런 거는 TV 동물목장에서나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래요? 왜요? 너의 병신 정환이다. 저기 어머님, 그냥 셋이 가시죠. 다음 촬영도 있고 계속 기다릴 수 없어요. 아, 네, 죄송합니다. 그러면 저기 셋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. 자, 뭐해? 어서 시작하자. 어? 자, 여기 이렇게. 저봐, 결국 센터 먹을 줄 알았어. 긴장나 진짜. 야, 센터고 들러리고 밑 빠지기 전에 언능 해치우자. 잠깐만요. 고리를 센터에 두고 양옆에 아이를 두면 브랜드 이미지도 살 것 같고 예, 재밌을 것 같은데? 저기 가운데 앉혀보시죠. 예? 가운데요? 예. 아니 작가님, 이거는 얘기가 제 한 얘기가 좀... 아, 예, 좋습니다. 예, 그 가운데요. 예, 이금을 가겠습니다. 예, 빨리 갑시다. 예.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. 요.